지금 원클럽 미션에 뽑기입니다. 어느 분이 뽑을 거죠? 아, 쟤 네가 뽑아. 누가 치? 누가 쳐요? 우리가 원클럽 칠까? 너 다음은? 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긴장돼. 하연? 7번 하연일 것 같아. 아니 지금 거의 딱이야. 선배 얼마니까. 나빼. 아, 하이브리딩이 딱 좋겠다. 최고야. 7번 하연. 전 7번 하연이 나왔는데요. 일단 거리로도 좀 불리한 것 같고, 판은 정말 힘들 것 같고, 최소 보기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150.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잡혀. 파이팅! 파이팅! 본인 파이팅. 안 돼! 떨어져. 그만. 떨어져. 페어웨이. 페어웨이. 와우. 저희 참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꾸 펼쳐지고 있어요. 괜찮아요. 같이 쳐봐야죠. 7번에 그게 좀 그랬네. 판도가 어쩔 수가 없어. 해만. 오케이. 페어웨이다. 5번, 7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 결과 모두 페어웨이입니다. 지금 김성현 프로 볼의 상황은 거리가 제가 봤을 때 한 165 저는 돼 보이는데요. 맞바람에 또 7번 아이언밖에 없기 때문에 3온 작전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. 150. 150이라네요. 근데 이 정도 바람이면 무조건 한 클럽 이상의 바람이기 때문에 한 165에서 170 정도는 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7번 아이언이다 보니까. 오케이. 샷. 오, 딱. 좀 어렵다요. 조금 어렵다. 이제 어프로치가 문제인데. 괜찮습니다. 앞바람이라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공이 잘 쓰일지 않을까. 근데 막상 이렇게 한 클럽으로 해낼까 진짜 쉽지 않다. 어려워요. 근데 이거 만약에 저 파5였으면 진짜. 좀 세다. 아,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잘 치신 것 같아. 너무 3번부터 너무 저희 막막한 거 아니에요? 저희 살짝 2번부터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, 있는 것 같아요. 1번을 잘 이렇게 넘어가는가 싶더니. 근데 송현현이 공이 조금만 더 우측이었으면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저기 벙커가 딱 걸려가지고 참 어렵네. 치마가 닿고 올라가. 그냥 언니 아, 나 지금 또 잘못 생각하고 있어. 나이스! 오, 잘했어! 나이스!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? 전 일단 나이스 온! 온그린입니다. 거리도 아주 잘 맞아요. 저희가 벙커 때문에 핀을 바로 공략할 수 없었는데 지금 최상의 포지션으로 가서 저거 넣으면 파야. 생각보다 많이 굴러갔어. 여기서가 내려갈 거 언니 내리막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알았어. 잘한 거 잘한 거 같아. 아, 방향 우측 더 가야 돼. 스톱. 그만. 스톱. 오, 그래도 나이스. 나이스. 거리감 봐. 진짜 다들 잘 치는 거야. 진짜. 나요? 우리 거리감 봐. 아니. 그런 생각 하면 안 돼. 긍정적으로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. 퍼더 써도 돼요? 어? 맞다.
아, 안 돼요? 아, 나 되는 줄 알고 너무 좋았잖아, 아, 순간적으로. 아, 자연스럽게 하지! 아, 너무 잘했어. 아, 근데 여기서 보면 우측 같고, 저기서 보면 왼쪽 같아. 그냥 바로 보면 될 것 같아. 그래서. 아, 근데. 언니, 정답이네? 한쪽을 굳이 선택하자면은. 언니는? 나 왼쪽. 왼쪽? 어, 홀컵에서 왼쪽. 둘 왼쪽, 나 우측. 안쪽으로 왼쪽. 그냥 홀컵 안쪽으로 왼쪽. 근데 이게 지금 거리감이 더 중요한데. 그치, 거리감이 중요하지. 소연이의 파트가. 아, 추워. 어, 거리가. 아, 좋다. 그래도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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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나 그냥 그럼 똑바로 볼게요. 언니 마크는 옮겼어요? 응, 옮겼어.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. 여기였네. 와, 와, 조정민! 조정민! 우리 뭐 되게 파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원클럽 특별 미션이 걸린 3번 홀 결과입니다. 조정민은 파를, 김소연은 보기로 마무리했는데요. 벌써 3오버파, 기부 가능할까요?